학생이니까 14살에 벌써 대검을 보잖아요. 그 학생한테 이제 그 대달라고 예. 그러면 그 대주고 예, 가르쳐주고 네. 가르쳐드리고 난 또 먹을 거 사주고 예. 아니 근데 초등학교 과정은 예. 그렇다 쳐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수학도 어렵고 영어도 문법 어렵고 그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그 강의를 들으려면 난 이제 귀가 어두워서 한 40%는 못 들어요. 말은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이제 눈이 어두워서 칠판에 쓴 건 그 이제 팔자를 써서만 그 팔자인지 삼자인지 그 잘 몰라. 그러니까 그 강의는 귀로 들리는 거는 듣고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상담 선생님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 기출 문제를 사다가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하셔.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하면은 그 쉬울 거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사다가 집에 가서는 기출 문제를 했죠. 그럼 몇 시간씩 공부하신 거예요? 하루에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학원에서는 아침 9시서부터 1시 반까지 5시간을 해요. 네. 그래서 체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무학 딱지 때문에 그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일 기뻐하신 분 중에 또 한 분이 사모님께서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집사람은 싫었어요. 그래요? 아니, 한 30분 전에 이제 밥을 날 먹여서 보내야 되니까. 지금 그거 배워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연세에 고3 수험생 역할을 다시 하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밥을 안 해주면 나 안 먹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해줬어요. 야. 아니 여든 넘으셨어 고3 수험생이 바라지 않다고 생각해 보시면 예. 사모님도 고단하셨겠네요. 그래도 합격 증서 받는 날 제일 좋아하시긴 했죠? 그 합격 이제 처음에 그 초등학교 졸업증 받은 데미 그걸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이제 다 했거든요. 이제 이제 내일부터 안 가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내 중학교를 또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를 또 다녔죠. 그것 때문에 1년 반 만에 다 마치셨군요. 사모님 때문에. 보이셔서. 네, 근데 나는 그 수도학원 상담 선생님이 그 코스를 그렇게 잘 가르쳐 줬어요. 배우면서 그걸 사다가 집에서 그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아마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지런하라 이제 그래 부지런하라. 근데 공부는 부지런해야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죠. 네. 근데 선생님 진짜 대단하신 게요. 아까 소방장비 업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TV에서 대형 화재 사건을 보고 선생님께서 그 사고를 보고 뭘 개발을 하셨다면서요? 처음 하신 게 대연각 화재 사고? 네. 예. 1971년 크리스마스 때요. 집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이제 대연각에서 이제 불이 났어요. 대연각에 그 호텔인데 하루 종일 생방송을 했거든요. 그걸 보니까 그때 12층에서 나중에 중국 영상가 공상가 되시는 분이 12층에서 담요를 쓰고 뜨거우니까 그 유리창 우위로는 연기가 막 흘러오고 나가고 근데 뜨거우니까 어떻게 내려갈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밖에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저기서 쭉
타고 내려오는 사다리가 있으면 예. 그 타고 내려와서만 되잖아요. 참죠. 근데 사다리가 없으니까 거기서 못 내려오고 그 뒤에선 불이 두터우니까 뜨거워서 담요를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 저런 건물에 새로 맹기는 사다리가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예예. 예. 그래서 내가 그때가 이제 철강 회사를 이제 다닐 때인데 예. 철강 회사를 다니니까 내가 철판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아, 예. 그 철판을 잘라서 맹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철판을 가서 잘라서 한 5m 좀 맹겨서 그걸 치고 치안구 그 소방과에 갔어요. 아, 아. 내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네. 소방과에 가서 그때 그 한창 그 이제 빌딩들의 그 소방 시설하라고 할 때니까 그걸 메고서 그 소방 과장이더라고 보니까 그 과장님한테 이거를 새로 맹겨놨는데 이런 사다리가 그 대인가 같은데 설치되면은 그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반응이 좋았군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거더니 값이 얼마나 맥힙니까?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1m에 맹기는 값이 그때 한 150원 맥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150원 맥히니까 배로 받으면은 괜찮죠. 네, 괜찮거든요. 예, 예. 그래서 300원 받으면 되겠죠? 예, 예.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만들어도 되겠어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기억력이 또 대단하시네요. 일단은 뭐 괜히 합격하시면 맞습니다. 난 그 자전차 체인을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네, 자전차 체인이 이렇게 꼬불꼬불 제피고 아, 예. 그걸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아, 사다리가 되잖아요. 예. 야, 그렇게 시작하셨던 일이 야. 지금까지 혐역으로 이제 지금 사장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공부하는 중에서는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뭐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과목들 있잖아요. 그 제일 그 안 나온 그 점수가 안 나온 게 예. 국어하고 수학하고 그리고 그 요즘 새로 나온 그 이제 국사. 아, 예. 네, 그거가 이제 어려웠어요. 아니, 오히려 영어를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영어는 괜찮고, 국어가 오히려 더 어려우셨어요. 그 영어는, 그 이제, 내가 그 외국에 이제 그, 많이 다녔어요. 아, 많이 예. 다니면서. 현장에서 배우신. 네. 그냥 그, hello, 한번 hi. 아, 예. 그래서 영어는 네. 예. 전시장에 가서 이제 대부분 Can you speak English? 다 그렇게 물어요 나한테. 영어 할 줄 아느냐고. 네. 그러니까 전 그 영어로만 이제 어딜 가나 그 영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영어를 모르니까 너 speak 우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주 창피해요. 아. 부스마다 가만 Can you speak? 잉글리시 영어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 달을 다녔어요. 아, 사전에 영어 공부를 하셨군요. 네, 그 수도 학원 그 영어 학원 그 수도 학원에서 영어 학원 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한 달 다니면서 그 부스마다 가서 그 부스에 있는 사람 보고 Can you speak Korean? 이제 그래. 아, 한국어 할 줄 아느냐고, 네, 우리말 할 줄 아냐고. 그러면 no speak 이제 그 아주 그냥 창피해서 그 no speak 해요. 그러면 Japan 일본말을 하느냐 또 물어봐요. 아 그것도 못한대. 아 예. 그러면 China 중국어. 아 그것도 못한대. 아. 아 그러면 오케이 this how much 그러면 물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속이 시원했는지. 아, 잘하셨습니다. 아, 아주 배포가 크시고, 당당하세요. 그거 한 달 배웠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것만 배워가지고. 예. 저 이제 공부는 그만 두시는 거죠?
더는 더 하실 거예요? 아니 이제 11월 달에 수능 대학가요? 아니 대학 가서 뭐 공부하시려고요? 그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를 그림 그려 미술 대학에 들어가시려고요? 네. 그런 거 좋아하세요? 왜 미술 대학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그림 그림은 뒤에 가서 붙었어요. 80년 만에 이루시는 꿈이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니까 거의. 네. 그런데 그 또 지금 뭐 내가 연구를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모님한테 허락은 받으신 거예요? 대학 가셔도 돼요? 아니에요. 큰일 나셨네. 사모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제 예. 마지막으로. 예. 저희 공부하시겠다고. 여보. 여태까지 살아온 동안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고 또 나까지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내가 앞으로 대학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밥은 내가 안 먹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좀 봐줘요. 아유, 꼭 대학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젊게 사시는 어르신을 만나면서 여러분 네. 대학에 합격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원 선생님 만나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티버스를 함께 해주신 분 가운데 다섯 분 추첨했습니다. 이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화구문장갑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장수돌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금성출판사 토네공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500인경코리아에서 백화점 상품권, 호두과자 전문점 코코오도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신가족탐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친구처럼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사도분들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